삽질기입니다, 삽질기. 저도 근데 처음에는 이만큼 일 크게 벌리지도 않았어요. 우연하다 보니까 이래 댕기지. 펩스타님 CBR 테스트 주행 갔다가 2단 빠지는 거 그거 확인하고 왔을 때 진짜 와, 조지 있다, 우야 너 이거. 앞이 깜깜했어요. 저단 기어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1단, 2단, 3단, 요게 좀 많이 그런데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 2단이 문제가 되는 바이크가 있고 3단이 문제가 되는 바이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전에 성의 없이 만든 영상에서 잠깐 다뤘는데 미션에 도금 및 금속으로 되는 이 이빨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뭉툭해져요. 오래 자주 쓰니까, 딸가가지고. 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미션도 소모품이거든요. 바로바로 갈아 끼우는 소모품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소모품의 일종이죠. 엔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모품의 일종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소모품들은, 고무류들, 아니면은, 오일 필터, 오링, 리데나, 실링, 똑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 에어 클리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모품으로 치는데 사실은 움직이는 회전하는 모든 부위가 다 소모품이에요. CBR이 나온 지가 지금 30년이 넘은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주인들과 얼마나 어떤 상태로 관리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 특히나 오토바이 미션 망가뜨리기 쉬운 습관 문제가 뭐냐면은 시프트 로드, 발판에 기어 페달 체인지 로드 그거 세팅 제대로 못 맞춰. 체인지 로드에 그 발판 부싱이 딸가서 헐렁헐렁 유격이 생겼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고 클러치 미트 감각이나 클러치 레버 세팅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미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다른 엔진 오일하고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환자라고 생각되는 분들, 한 번씩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모든 볼트 하나까지도 신품으로 다 이제 교체를 하셔가지고 리컨디셔닝,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야, 그거 페달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국산 효성의 엑시브 125, 코맥 250, 국산 그 VF 시리즈 이런 것들 타보셨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연식 좀 됐는 것들 타보면 이게 내가 기어를 넣는 건지 기어를 뺀 건지도 모르는 거. 막 페달이 헐벙헐벙하고 원래 그런 줄 알잖아요, 사실은. 국산은 안 그래도 그런 유격조차도 엄청 크기도 크고 기어 변속 조작감이 쉣이다 쓰레기다 하는 게 많은데 일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진 않거든요. 새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도 있고 깔끔하게 탁탁 발톱 끝으로도 이제 기어 변속을 느낄 기어가 중립에 들어갔다를 알수 있을 만큼 이게 잘돼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마모가 되는데 그걸 교환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웅거리면서 슬립 나면서 뒷바퀴가 좌우로 엄청 흔들린 게 그게 백토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션 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대로 기어 변속을 하셨으면 큰 문제는 안 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클러치에 조금 무리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타고 다닐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클러치 무리에 가는 그 수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레브 매칭을 하시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레브 매칭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앞브레이크 싹 걸고 오른손으로 걸고 클러치 레버 빵빵빵빵빵 걸고 있는 상태에서 요래요래 해주면은 감속할 때 그리고 실제로 라이더가 오토바이 탔을 때도 엄청 재미있고 맛깔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허블이죠. 깜짝 놀라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사람이 뒷바퀴 그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게 한번 신뢰가 깨지면은 불안하게 갑자기 바뀌거든요. 평상시 주행할 때는 1도 신경도 안 쓰던 거 내가 코너를 돌아가다가 슬립 미끄덩할 뻔했다던가 타이어의 그립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순간 내 엉덩이가 마치 엄청난 촉감과 그런 지진, 감성, 진동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해요. 갑자기. 그러면서 평소에 느끼지도 못했던 오토바이의 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뇌로 정보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 촉감 느낌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 불안하게 느껴져. 이거는 타이어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 타이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심을 해야 돼. 그러려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이제 발 BS, 엉덩이 TCS가 작동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닥이 안 좋, 그렇죠. 특히나 지금은 노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타이어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온도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ABS하고 TCS가 훨씬 더 작동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지원. 근데 2단 빠진다 하면은 이거는 백스텝을 장착하셨으면은 백스텝 포지션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백스텝 포지션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발을 내가 기어 변속했을 때 제껴야지 기어를 올라가게 해놓으셨는 이제 정 스텝으로 해놓으셨다. 이제 밟아가지고 기어를 올리는 백스텝이 아니고 정 기어로 해놓으셨는 상태라면 백기어가 아니고 정 기어라면은 제껴야 올라가죠. 근데 사람 발등이라는 게 백스텝 위치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 기어는 여기까지 올려줘야 돼. 여기까지 제껴줘야지 기어 변속이 제대로 되는데 백스텝 같은 경우에 형상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이 발목 가동 범위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제대로 설정 못 잡아두면은 한 요 정도까지만 갔다가 발이 내려가요. 근데 요 정도 올라가도 다른 기어에서는 변속이 돼. 근데 2단 같은 경우에 유독 잘 빠지는 경우는 이게 끝까지 팍 제껴져야 되는데 끝까지 못 제껴져가지고 기어 변속이 기어가 애매하게 들어갔다가 힘 받아서 빠지는 경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은 미션에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백스텝 그 포지션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화 신었을 때 발목 제껴지는 각도랑 부츠 신었을 때 발목 제껴지는 각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주, 어떤 세팅으로 하느냐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 주행을 하신다면은 운동화 신은 상태로 제꼈을 때 이제 이질감 없고 내 발목 가동 범위 안에서 기어 변속이 되고도 충분하게 남는 범위가 된다면은 그게 딱 베스트일 거고 부츠 세팅에다가 운동화 맞춰놓으면은 운동화 신고는 발을 엄청 제껴야 되고 운동화 세팅에다가 이제 부츠를 맞춰놓으면은 부츠가 발등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애초에 꽉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엔젤 GT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사가 앞에서 두 팔들 벌리고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보일 수도 있고 부처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상님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와다님 말씀이 맞습니다. 급하게 변속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어 변속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절도 있고 확실한 스트로크로 변속을 해주셔야 돼요. 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절도 있게 팍 제껴야 돼요. 약간 애매하게 톡 제껴 넣으면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미션에 좀 좋지 않은 영향, 미션이 이제 옷걸이하고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백스텝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 요 정도 선에서 이게 발목이 제껴지잖아요. 근데 백스텝 얘가 더 숙여놨어. 그러면은 얘가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백스텝 각도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요 발판에 요거 이 체인지 레버를 좀 더 밑에 내려오게끔 시프트 로드를 조정을 해가지고 더 내려오게끔 요렇게 맞춰줘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피팅 제대로 이거 피팅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트랙 간 그러니까 트랙에 선수 보내는 그 센터 말고는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근데 트랙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트랙에 참여하는 경기 참여하는 센터들은 다르죠. 달라요. 습관보다는 일단은 포지션부터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재호님. 포지션이 그 백스텝 포지션이 안 맞아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킥시프터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 중간에 미션이 걸리거나 빠지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매한가지 지금 이번 이야기랑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TCS 단계별은 개입하는 시점의 민감도의 척도지 출력과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CS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민감도가 높아지나요? 모르겠는데 TCS 민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력보다는 약한 슬립도 인정 안 하고 바로 이제 출력 제한이 들어가고 민감도를 굉장히 둔하게 해놓으면은 오, 뒤가 완전 쑥 빠질 정도로 막 그런 슬립이 발생하면은 그제서야 TC가 개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S1000 같은 경우에는 출력 모드가 따로 있지 싶은데 ABC 모드 그거 말고 TCS 모드는 출력과 관계없는 걸로 압니다. 엔진 자체 출력을 제한해버립니다. TCS가. TCS는 기본적으로 앞뒤 바퀴에 그 휠 스피드 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ABS가 달려있는 바이크에 보다 상위 안전장비로서 TCS가 도입이 돼요. 단계적으로. ABS 다음이 TCS거든요. 이게 휠 스피드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제 2016년식 S1000, GSX S1000 있잖아요. 이거 한겨울에 타이어 예열도 안 하고 푹 시동 걸자마자 푹 감아 제꼈다가 TCS가 저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가 제일 민감한 건가요? 애초에 확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막 위험하게 타진 않지만 저도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기보다는 돌다리가 다 바스러져가지고 바스러져서 돌다리가 없어졌어. 그럴 때 발 걷어가지고 이제 첨벙첨벙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하도 조심성이 많아서. 그만큼 내가 오토바이를 탈 때 이 정도의 그런 내가 이 정도는 타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안 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토바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BS하고 TCS가 없는 구형 R1000하고 TL이 저를 키워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식한 오토바이 타면서. 보통은 채널이라고 불러요. 1채널 ABS, 2채널 ABS라고 해가지고 125cc 미만의 원동기급 이제 접액이량의 ABS가 보면은 1채널짜리 ABS, 앞바퀴에만 ABS가 들어가 있고 뒷바퀴는 드럼으로 되어 있는 바이크들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두 바퀴 400cc급의 이상의 바이크들은 쿼터급 이상 바이크들은 둘 다 ABS인 걸로 알고 그 쿼터 이하는 앞에만 ABS 달린 것도 있어요. 아, 1단계가 스포츠 주행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ABS, TCS가 있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어 접지력이에요. 아무리 ABS, TCS가 있더라도 타이어가 못 받쳐주면 그 무용지물에 가깝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이어의 접지력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주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ABS, TCS 개입 안 하게끔 주행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내 자체를. 그러면은 진짜 안전한 거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ABS, TC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어. 그래서 내대로 그만큼 안전 마진이 엄청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안전 마진이 커지면 생존 또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크겠죠. 안전 마진을 10만큼 두고 타는 사람하고 안전 마진을 30 이상 두고 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아, TCS는 앞뒤 바퀴에 이제 속도를 수시로 감지를 해야 되니까. 천할 없습니까? 닌자천 SX는 있다 하던데. 덕드래곤님 시속 40km로도 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시속 40km로 발꾸락 꼬부라지고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40km에서 안전장비 없이 자빠져도 크게 다칩니다. 요거 제가 알기로는 얘부터 안전장비가 빠방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향님 요즘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 우리 구독자분이신 백향님이 이 기종을 타고 계시거든요. 안전장비 빠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빠방하게. 관포, 슬립사고. 아, 특히나 2주 전이면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이 날씨에는 멀쩡한 타이어 갖고도 그런데 시내에서 전방 300m 보고 가시다가 바로 옆에 골목에서 김 여사가 25톤 트럭처럼 아니지 바로 유턴 자리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다 나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어에다가 징 박는 거 불법이잖아요. 스터드. 타이어, 그러니까 도로를 훼손할 수 있는 스터드는 불법이고, 체인은 눈이 왔을 때만 허가해주고, 예, 스노우 타이어, 시티 스노우 타이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징 박힌 거. 예, 도로 훼손해가지고 불법, 우리나라에서는 스터드 박히는 스노우 타이어는 불법입니다. 박리비아님, 빠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엔젤 GT대 로드5. 당연히 로드5에 한 손 얹어주고 싶습니다. 이재호님. 예, 내가 그 뿅3에 엔젤 GT 꼽아가지고 타고 있잖아요. 와, 나 지금 D가, 야, 아니, 내 저거 올린 거 못 보셨죠? 내가 봐, 찾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좌회전, 뭐야, 왜 두 개가 올라갔지? 왜 두 개나 올라갔지? 이는 드디어 하이, 보면은, 타이어가, 이렇잖아요. 아, 이거 또 크게 안 뜨네. 타이어 요 지금 세로 줄 보입니까? 쩍쩍쩍쩍 요 줄. 슬립 나면서 미끄러지는 슬립 나면서 쩍쩍쩍쩍 난 타이어 이거 자국이에요. 이거 D타이어 엔젤 GT거든요. 이거 꽂고 이제 저거 당겼는데 지금 타이어를 거의 끝에까지 민대 썼는데 이게 타이어가 좀 영파이더라고요. 영파이. 로드5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 엔젤 GT가. 민원 많이 듣는다고요? 랩스터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박디비아님,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저를 참, 예, 아주 큰 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렐리에 대한 무한 신뢰는 있지는 않는데 이게 어디까지 버티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빡 달려가면서 아니면 우회전하면서
타는데 보면 타이어가 아, 이 타이어는 밑다가는 나를 뱉어내기는 타이어구나 싶었어요 타면서. 아니 니 묻고 조용하기로 했잖아. 그 묻고 또 그거 하면 오야 한다.